어떻게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악취 많아. 우리 다섯 명 성곽길 문화재 관리 식당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할 게 많아. 마을의 그 위치에 있는 그 공간이 도로는 짧고 주차는 너무 협소해서 매일같이 주차장지를 끊어서 너무 빠져가고 그 미끄러움을 바닥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사고날 위험이 있어요. 환기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 아크릴이 올라가서 상관이 없는데 그 앞에 거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라 거기 분노기가 너무 힘들어요. 열기뿐만 아니라 그 환기구에다가 미세먼지 집진 시설을 하자. 우선적으로 그 열기라도 좀 피하시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지하철공사에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 제한을 지금 완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계속 불편하면서 수십 년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남산, 또 서울의 남산인데 각종 규제하고 어려움은 중국민의 목소리만 남아있다. 서울시나 제3자가 아 이래서 중국아 이래서 주민들이 아프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찾아서 보도자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시를 설득하고 또 정치에 또 의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시면 고맙겠고요. 다산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산동의 어려운 점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다산동!